자, 그럼 바로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10 릴레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이제 관심 가져야 할 종목들을 저희가 빠르게 핑퐁 릴레이식으로 10가지 종목을 알려드릴 텐데요. 제한 시간은 딱 90초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이데일리온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두 분도 인사 나누시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 방식은 기존에 없던 방식입니다.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두 분이 번갈아가면서 소개를 해주실 텐데 뭐 구체적인 설명 이런 것보다 핵심과 간략하고 시청자분들에게 눈이 귀가 확 띄어지게 할 수 있는 종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90초 동안의 시간을 제한을 드릴 거고요. 예, 앞에 화면에 보시면 시간, 타이머가 작동이 될 겁니다. 90초 안에 한 종목을 설명을 해주시고 또 바로 다음 분이 릴레이로 이어주시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듣다가 이 종목 내가 더 알고 싶다, 궁금한데 너무 빨리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이나 문자 #3772번으로 이 종목 더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댓글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설명해 주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의 이 종목을 더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영주 소장님께서 오늘 첫 번째 종목 어떤 거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바로 타이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주 SK입니다. SK 같은 경우 오늘도 이제 1%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SK그룹들을 보면 그룹의 재편을 상당히 좀 신경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수가 서울 상공회의소 의장에 이제 취임을 함으로써 네. 그 회사 전면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 쪽에 대한 IPO가 이번에 세 번째가 기업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쵸. 그리고 답답해하고 있었던 SK텔레콤을 분사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SK그룹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지 통신, 바이오에 대한 삼각편대를 완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데 현재 지금 자회사에 대한 시총이 약 한 5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의 시총은 20조에 불과하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모습들, 현재 지금 중견그룹들이 이러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면에서 본다면 대형주 장세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이러한 기업들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점이 상당히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SK 일단 첫 번째 종목 차영주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30초 정도 남았는데 더 해주셨어도 됐을 텐데. 저는 시계가 안 보여가지고요. 예. 아,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제가 시간 체크를 해드릴게요. 예.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SK 차영주 소장님의 핵심 요약을 들어보셨고, 자, 다음은 우리 홍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일단 한솔 테크닉스를 선택해왔고요. 한솔 테크닉스는 그 파워보드와 휴대폰 그리고 기타 전자부품을 다루는 회사인데요. 지금 현재 원래 업황상도 되게 저평가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영업 부분이 대부분이 파워보드 쪽인데, 파워보드가 디스플레이 인치가 커질수록 향후에 영업 수익률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아무래도 영업 전년도 대비 거의 25% 이상 상승으로 리서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하고 2분기에 만약에 점프를 하게 되면은 올해 아무래도 주가 자체 밸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는 TV 쪽에서 ODM하고 있는 부분이 만약에 수혜는 예상되는데 네. 만일에 삼성전자나 그쪽에서 지금 신규 TV들이 나오는데 파워보드가 또 그쪽에 수주가 들어가게 되면 향후 또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고, 그리고 2021년이 아무래도 이 회사의 외형 성장과 수익성 향상의 원년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로 보시더라도 크게 움직임이 없고, 월봉상 지금 최근의 그림 자체가 최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보시면 항상 여러분께서 차트를 보실 때 전년과 올해 거래량을 체크하시면서 꼭 이 종목은 향후 전체적인 그림에서 한 번은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는 입장에서 한솔 테크닉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홍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은 한솔 테크닉스였습니다. 한 7, 8초 정도 남으셨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쓰셔도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한솔 테크닉스 삼성전자에 또 뭔가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는 이슈가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셨으니까 한솔 테크닉스 잘 살펴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 듣다가 이 종목 나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렸죠. 유튜브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선별을 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차영조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K였고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지금 뭐 대형주 장세가 유지되다 보니까 두 번째 종목은 LG전자를 말씀드리도록 LG전자요. 하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변동성이 바닥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LG전자가 일단 변동성이 시작된 것은 두 가지 모멘텀이었습니다. 하나는 베트남의 휴대폰 사업부를 매각한다라는 것이 불발되면서 네. 주가가 저점을 찍은 이후에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했었고요. 이런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반등권에 일단 진입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휴대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매각을 하지 않고 철수를 하겠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폭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각을 함으로써 돈이 유입되는 것보다 자진 철수를 했다라는 것, 그 중요한 이유가 특허권에 대한 그러한 그 부분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LG전자가 그러면서 이 특허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전장 사업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기업의 비전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결국 전장 산업에 집중하겠다. 우리가 지금 현재 현금의 유입보다는 특허를 활용한 전장 사업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이 LG전자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도 3%대의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LG그룹 자체가 휴대폰 부분뿐만이 아니라 LG이노텍이 적자 산업인 LED 사업 부분까지 매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LG그룹 같은 경우 중견그룹 단에서의 새로운 모습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 딱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장님. 자, LG전자를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제 뭐 이야기가 나왔죠. 어제 딱 이 시간에 어제 방송하는데 그 LG전자의 이 사업부, 휴대폰 사업부 철수한다. 그리고 매매 거래가 정지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차영조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뭐 3%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LG전자. 오늘은 일단 차영조 소장님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선별을 해 주셨고. 자, 그럼 두 번째, 홍광표 전문가의 두 번째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걸까요? 예, 현대 오토 에버입니다. 현대 컴퓨터 오토 에버. 네트워크 장비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인데 전산 시스템 설계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그룹의 관리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해외법인의 SI 프로젝트가 지연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랑 그리고 차세대 ERP 그리고 ITO 매출이 증가해갖고 전년 동기 대비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계속 또 변화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앞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요즘에 톨게이트 요금 내는 부분이 나중에 하이패스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 회사의 그 업무 협력이나 아니면 기술력이 또 나중에 또 특징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 가장 큰 이슈가 현대 오트론하고 현대 MN소프트 합병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올해 많이 올랐는데 전년 대비. 근데 지금 약간은 좀 쉬는 구간이고 합병 이슈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주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지금 IoT 서비스나 그런 부분이 향후에 지금 점점 부각될 겁니다. 그래서 신도시나 그런 주택 사업이 만약에 또 확장이 되면 그 부분에서도 또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망을 두고 보신다면 현대 오토 에버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홍원표 전문가님은 참 시간도 딱 맞추시네요. 항상 7, 8초 정도 남기시고 이야기를 딱 맞춰주시네요. 자,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들이 또 약간 온도와 결이 약간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영조 소장님은 대형주 위주로 좀 포트를 짜오셨고 홍광표 전문가님은 개별적인 모멘텀 이슈 있는 또 중소 종목들을 좀 많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호에 맞게 좀 잘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은 유튜브나 샵3772번으로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그 종목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차영조 소장님의 종목이 궁금합니다. 어떤 거 볼까요? 그동안 충분히 쉬었던 여행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인 하나투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조금 모멘텀이 생겼는데요. 미국의 지금 대표적인 크루즈 여행사들에 대해서 크루즈 재개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그렇죠. 게 어제 이제 제 개장 전에 이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크루즈 관련한 그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현재 지금 여러분들 뭐 주위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포함해서 정말 근질근질하다, 여행 한번 가고 싶다 그렇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렇다면 여행이 어떤 식으로 개설이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일단 단체 여행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개별 여행을 상당히 선호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불안하죠. 일단 뭐 안정 검증된 식당이라든지 검증된 여행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소 불편하다 하더라도 일단은 여행을 가는 것이 중요하지 여행을 어떤 형태를 줄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목액 부분에 있어서 강자인 하나투어가 상당히 이러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오늘 전반적으로 여행주들이 일단은 뭐 시장 정도의 강보합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그동안 여행주들이 충분히 쉬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주말에 우연히 TV를 보다 보니까 황금시대 여행 상품들이 다시 이제 판매가 시작됐다라는 것들이죠. 홈쇼핑에서 판매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멘텀을 우리가 봤을 때 여행주에 대해서 실적을 선반영하게 된다라면 그동안 1차 반영된 이후에 2차 반영까지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딱 3초 남겨놓고 차영주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맞춰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은 전체적으로 잘 시간을 맞춰주시네요. 어제 출연하신 분들은 제가 말을 자르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했는데 감사합니다. 자, 하나투어 이제 여행에 대한 기대감 오늘 뭐 미국 시장에서 크루즈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오는 걸 새벽에 보니까 우리도 이제 조금씩 그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하나투어를 선정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다음 세 번째 홍광표 전문가의 세 번째 종목 확인을 해볼 텐데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죠? 일단 좀 의외하실 텐데 성창 오토텍입니다. 성창 오토텍이요. 일단 자동차 부품주긴 한데 그 OEM 납품으로 주로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차량용 에어컨 필터와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그리고 인버터 같은 자동차 공조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어떻게 보면 전장 부품 쪽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시스템과 현대모비스, 한국 델파이 등 자동차 종합 부품업체를 통해서 납품하라는 게 때문에 2차 벤더입니다. 사실 지금 자동차가 반도체 부분 때문에 셧다운되면서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분위기가 계속 안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지금 현재 공격적으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를 어떻게 보면 좀 이슈를 만드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차량용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 시장의 5%가 아직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절대 진입을 안 합니다. 왜냐? 그 라인을 깔아서 돈을 회수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 중에 중견기업 밑에 부분의 종목군이나 아니면 회사들이 그 차량용 반도체를 취급하는 거는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또 중요한 게 친환경 자동차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시면 아이오닉이나 EV6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난 판매량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당장은 안 좋지만 향후에 어떤 부분이 생겼을 때 한우 시스템이나 이 회사가 납품하는 회사들에 대한 경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주가 자체가 지금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같으면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전기차와 수소차의 향후 전략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성창 오토텍을 이야기하시면서 홍광표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업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계신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창 오토텍 조금 더 살펴보시고 차트도 한번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성창 오토텍 설명 더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에게 댓글이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을 볼까요? 이제 두 분 합쳐서 이제 일곱 번째 종목인데 차영조 소장님의 다음 종목 궁금합니다. 알려주시죠. 저는 내일 일단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도록 삼성전자요.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일단 잠정 실적을 발표하죠. 오후에는 LG전자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일단 성적표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지금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뭐 1분기 실적에 대해서 8조대 후반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9조대까지 올라왔고 일부 좀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0조대까지도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다양한 사업부, 특히 이제 반도체 사업 부분이 얼마만큼 이제 올라와줬느냐라는 부분들이죠. 만약에 9조대 정도 올라온다라면 우리가 코로나19 이전 상황에서 어느 정도 근접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때 당시 최고가 한 12조 정도 됐으니까 일단 뭐 좀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성수기인 3분기의 예측치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애널리스트분들이 조심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게 무려 13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기반을 1분기부터 다져 나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이번에 9조 때의 실적이 과연 나오겠느냐라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주가 움직임 같은 경우는 조금 다소 탄력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하신 대다수 분들이 삼성전자를 뭐 구매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워낙 좀 무겁죠.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가볍다. 가격이 높더라도 가볍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무겁기 때문에 실적과 주가는 좀 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차영 소장님이 또 시간에 딱 맞춰서 삼성전자를 또 관심 가져봐야 된다라고 주셨습니다. 의견.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바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홍광표 전문가의 네 번째 종목 뭘까요? 유한양행입니다. 사실 제가 바이오 쪽을 되게 싫어한다는 부분을 아마 대부분의 지금 저를 아시는 분은 아는데 네네. 저는 숫자가 나오는 제약주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수선한 장세 때 바이오가 상승을 못할 때는 결국에는 대장주를 나중에 상승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의 주가가 워낙 바닥으로 내려와 있고 또 하나는 의약품, 화학약품, 공업약품 등 워낙 많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유한양의 비처방약과 생활건강사업부가 전년 대비 아마 리서치 확인해 보시면 40% 정도 성장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 이 종목 자체가 에드파마라는 회사에서 계량신약을 만들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이제 출시가 지금 예정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요즘에 보시면 유한양행이 예전에 이제 저희가 아는 낙스도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치약 같은 것도 만듭니다. 그래서 생활 쪽에 의약품 관련된 건 아니지만 생활 쪽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반기에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렉라자라는 처방전이 앞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약들이 돼 있습니다. 레이저 티닙이라고 R&D 모멘텀이 향후에 또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기사를 찾아보시면 충분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약주를 얘기하는 거는 아마 제약주를 언급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공포 구간으로 느껴질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먼저 선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만약에 조정을 줬다면 향후에 모멘텀을 보시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홍광표 전문가님이 조금 이제 입에 뭔가 입이 풀리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성창 오토텍에 이어서 유한양행, 제약바이오 요즘 너무 안 좋지만 숫자 나오는 제약바이오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서 살펴볼만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스피드 종목 10인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8가지밖에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저희의 컨셉이 약간 이런 겁니다. 다 하려다가 항상 한두 개 모자라서 끝나는 그런 컨셉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못 얘기해 주신 종목은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해 주시고 더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그리고 홍광표 이데일리 온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쭉 릴레이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